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4개의 섬이 항공모함처럼 변신하고 있자 주변국들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심지어는 이웃 국가들에서 스파이를 한국에 보내서 방해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전략TV.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백령도에는 공동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딴 섬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지역과 인접한 제주도, 흑산도, 백령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연환경훼손을 근거로 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하필 특정 국가와 인접한 지역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섬인 백령도에 추진되는 공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국 지역과 가까운 항공기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백령도 공항은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넘겨 높은 사업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불가 판단을 받았는데요. 사업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는 것의 배경에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백령공항 추진 반대운동에 한국의 환경운동가들 뿐 아니라 외국의 단체들까지 가세하고 나서는 바람에 특정 국가에서 백령도 공항 추진을 막기 위한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흑산도 공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릉공항과 함께 추진된 공항이지만 울릉공항만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흑산도 공항 역시 사업 추진이 확정이 되려던 순간에 반신한군 지역 감정이 퍼지게 된 적이 있는데요. 성추문 사건이나 특정 범죄 사건이 불필요하게 크게 부각되면서 전국의 지역 감정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 때문에 큰 비용이 투자되는 흑산도 공항 추진에 국민적 여론이 좋지 못하게 형성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특정 국가에서 벌이는 공작이 아니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흑산도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센 함대로 평가받는 중국 북해함대의 길목에 놓여있는 섬입니다. 이곳에 공항이 건설되게 되면 중국 지역의 국가안보에는 큰 타격이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중 평화를 위해 흑산도 공항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흑산도 주민들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여 올 연말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열려서 흑산도 공항 재추진의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착공 전까지 특정 국가의 공작이 꾸준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노선 1등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여객기가 밀도 있게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제주도에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제주도민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이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항의 용량의 한계에 달하고 있어 제주도 지역이 안보상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어도 근해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제주공항이 아닌 대구나 사천 같은 내륙 지역에서 우리 공군기가 출동합니다. 이 때문에 작전 시간이 불과 몇 분에 미치질 못해서 자국영해의 수호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한국 정부에서는 제주도에 제2공항을 건설하여 폭발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일촉즉발의 안보이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으나 이 역시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주 제2공항이 전쟁의 기지로 활용될 공군기지임을 명시하며 한반도가 전쟁의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항 건설 자체를 꾸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역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 간의 마찰이 심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제주공항 추진을 바라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상황이라고 해서 제주공항이 아직 무산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행하게도 울릉공항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요. 울릉공항은 건설되면 일본 지역이나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공항이 됩니다. 때 때문에 왜 특정 국가와 인접한 서해안 지역의 도서공항들만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인지, 혹시 특정 국가 스파이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핵잠수함과 경영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합의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령도, 흑산도, 울릉도, 제주도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고 공군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더해지게 된다면 사실상의 항공모함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내척이 한반도를 감싸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됩니다. 한번 미사일을 공격받으면 침몰하는 항공모함과는 다르게 단단한 지반 위에 지어지는 도서 지역의 공항들은 안전한 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설 유지 비용까지 저렴하고 민간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중국 연대를 위한 4중 조직체를 만들어 미국, 호주, 인도 등과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비 지출을 하며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이러한 패권 충돌이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여러 개의 도서 지역 공항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깨어있는 눈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